룩아웃에 왔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그냥 트랙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하지만 펜스로 막혀 있어요. 걸어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로 길이 이미 나져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르라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저 끝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표지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주 세이프하지는 않겠죠? 우와. 어우, 멋있는데요? 나중에 애들 이거 한번 보여주러 와야지. 어, 여기 못 가게 막았네? 위험한가 보구나. 여기 개구멍 같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우, 지나칠 뻔 했는데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여기는 살벌하다. 어휴, 한참 내려오고 나니까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네요. 여기 이 길이 지금 저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락피싱 하기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야, 길이 이렇게 잘 돼 있어. 아이고, 이거 내가 사람들 여기 일하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거 물건 어떻게 가져왔지? 콘크리트랑 이런 거. 저쪽 반대쪽에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밑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는 여기까지. 여기 길이 두 개예요. 이쪽으로 가면 비치, 이쪽으로 가면 다른 비치. 그럼 제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참 걷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찻길은 있는데 일반인들은 올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여기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로 저기 비치인 것 같아요. 여기는 웬만한 사람은 올 수가 없겠네. 짐 들고 애들 데리고 여기는 절대 못 올 공간인데 여긴. 어, 여기 길이 있다. 어, 굿.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쪽 앞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낚시하러 와도 되는지. 웬 플라스틱이 오른 사람이 있구만. 멋쟁이들이 많어. 와, 저 밑에 고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우와. 오요요요요. 오, 저 큰 것도 간다. 큰 거. 이거 큰 거. 이쁘다 여기. 오, 저기도 고기 많네. 고기가 보이네, 보여. 야, 저쪽에는 또 다른 고기들이 있겠지. 가볼까? 언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와봐. 기회 있을 때 가봐야지. 이왕 왔는데 저 옆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낚시하고 싶다 잠깐이라도. 튜나였는데. 아, 아쉽다. 오, 고기 고기. 어, 물 깨끗한 거 봐. 오, 여기도 낚시하기 좋고. 미끼들. 아이고. 여기는 평평해서 지하가 그림 그리면서 놀기 아주 좋은 장소인데. 역시나 낚시꾼들이 왔다 갔군. 야, 이 바늘 보니까 큰 고기 잡으려고 그랬네. 미끼는 개로 쓰고. 돌돔인가 그런 거 나오나 보구나.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배 마르지 않은 거 보니까는 오늘 왔다 갔어. 누가, 내가 오기 전에 누가 왔다 갔어. 낚시 때 풀어진 걸로 지팡이 하니까 오, 아주 좋은데. 잘 놀다 갑니다. 바이, 땡큐. 역시나 여기 반대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파킹 안 되고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